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밑에 하나 더 있네요. 3과 나가기 전. 아이고, 선생님 미쳤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그 위에 쪽, 그, 만약에, 그, 유머 감각이 없다면은, 그 사람 좋은 과학자 아니다라고, 그가 상을 수락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 나와 있고, 만약에, Death still does not bring a smile to your face란 문장.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자, 그 웃음을 당신의 얼굴에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How about this? 이건 뭐 How about 뭐뭐는 어때? 라는 말로 쓰이죠. 혹시 몰라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오리 난다는 이그 노벨 프라이즈를 탔다. 경제학에서. 그런데 역시 이것도 어떤 그 경제에서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왜? 그 이유는 Inventing an alarm clock. 우리가 알람 시계를 만든 것 때문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venting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문장이 자 keep ing 계속해서 ing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요거 하나 알아둬야겠네요. keep 다음에 ing keep 뒤에 이렇게 ing를 쓰면 계속 ing 하다 라는 뜻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learning. run away는 도망가다라는 뜻이죠. 도망간다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 다음에 쓰인 until은 언제인데 할 때까지. 뭐뭐까지라고 쓰는 얘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들어가겠죠. 바로 누가? 그 잠을 자는 사람이 마침내 gets out of bed. 침대로부터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도망간다. 이런 내용. 미안해요. 한 번에 그냥 끊어버렸어요.